호캉스 시작 화이팅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뭐 먹는다고? 크림치즈 머핀하고. 크림치즈 머핀? 그래. 라떼, 아이스 라떼 두 잔. 이거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바닐라 라떼보다 아이스 라떼가 낫지. 아이스 라떼 두 잔. 아이스 라떼 두 잔. 어, 여기 막창 있는데? 어, 있네. 물어보자. 있네. 그러네. 좋아요. 그 마카롱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네요, 그렇죠? 네. 네. 이리아의 마카롱과 합시다. 공덕 오거리역. 아, 너무 평화로운 주말입니다. 뭐,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여유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내 출퇴근에서 보면 장난 아니겠다. 월요일 날. 네? 슈페리어 무슨 룸이었지? 슈페리어 더블 룸. 브이로그 보면 이런 거 호텔에 대한 정면 다 찍죠. 저희도 예 찍겠습니다. 깔끔하네요. 근데 중요한 게 슈페리어 더블룸은 이 욕조가 이렇게 바로 뷰가 나 시티뷰가 나옵니다. 공덕 오거리. 굉장히 작아요. 일단 1인용이고 저도 들어 꽉 찰 것 같고 미나 정도도 거의. 예,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너무 작네요. 일단은 뷰는 괜찮아요. 예, 공덕역에서 최고의 뷰 아닙니까? 공덕 오거리 뷰, 시티 뷰. 예, 역시 요 느낌이고요.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와인 한잔 하거나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시티 뷰를 보면 특히 밤에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벽제를 풀고 그렇죠. 몸을 풀면서 이렇게 뷰를 보면 와인 한잔 딱 하고 요 느낌 한번 이따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심플하고요. 가격대가 저희는 신한 카드 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어우. 귀여워. 이디야, 뭐, 마카롱 유명한 건 아닙니다만, 기분이 현재 이 호캉스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예, 어떻습니까? 딱 오신 첫 소감이? 좋네요. 좋아요. 아주 좋네요. 근데 우리가 전에 갔던 글래드? 마포 글래드 호텔하고 비교하면 이 룸 자체의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죠, 가격 대비. 근데 뷰는 여기가 훨씬 좋아. 뷰는 여기가 좋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기분 탓일 겁니다. 창이 이렇게 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통창이 아니었나? 통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 그전 호텔 호캉스가 업로드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었나 보다. 그때 어? 오빠가 이런 뷰를 놓고 나한테 먼저 사버렸다고 엄청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그치. 뷰는 좋았던 것 같아 거기도. 뷰는 아마 다 오거리역 그때 시티뷰였을 거예요. 여기가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면 가성비 글래드가 더다. 가성비는 글래드 낫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하실 분들이 여기 있는 게 낫지. 그치. 수영을 하려면 수영을 여기가 노키즈 아워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대 이용하면은 아주 여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만약에 즐기실 분들은 여기가 낫다. 개인적으로 가격대는 솔직히 마포 글래드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근데 만원 정도? 만원 정도 저렴하고 룸에 대한 그런 컨디션은 룸 컨디션은 거의 더 낫다. 예, 좀 더 칫솔이 없다. 칫솔이 없다. 여기가? 거기가 칫솔이 없었어. 아, 글래드 호텔에 칫솔이 없다는 또 와이프의 또 날카로운 또 그 느낌이 있네요. 맛있어.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 이디야, 갑자기 이디야 마카롱이 이 리뷰를 할 줄 몰랐지만 맛있다고 합니다. 비주얼은 괜찮네. 맛있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마카롱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샷 마카롱. 아무튼 뭐 여러가지 룸 컨디션도 그렇고 그냥 아담하고요. 뭐 샤워할 때 욕조가 이제 시티뷰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가격대가 좀 더 비싸고 그게 아니 그거랑 자리만 생각한다면 글래드 호텔이 마포 글래드 호텔이 더 낫다.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먹을 게 많지 않아? 네. 한번 골라봅시다. 나 초밥 먹으면 안 돼? 초밥 임산부 입장에 좀 그렇지. 먹을 게 초밥 왜? 네, 골라보세요. 맛있는 올소맥이 드셨기. 네, 맛있는 올소맥이 드셨기. 닭강정? 세일한. 닭강정 하나 네, 골라보세요. 그럴까? 닭강정이라도 뭐 사면 좋지 뭐. 오빠. 닭강정 사지 말고 이거 사까? 문어 새우 튀김? 문새 튀김? 닭강정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괜찮은데? 말고? 문새 튀김. 그럴까? 오빠 골라봐. 이렇게 살까? 아니면 이거 하나만 살까? 아니면 이거랑 각각 하나씩 살까? 이거랑 이거 하나 두 개 사는 건데 오빠야. 오반가? 이렇게 두 개 세트. 새우랑 이거 두 개, 닭강정. 아니면 이거 하나. 아, 그러네. 이렇게 두 개를 사느냐? 아니면 이걸 하나 사느냐? 이거 문새 튀김 살래, 그러면. 문새 튀김으로.
섰다 섰다 5,000원 그치? 봐봐 무알코 와인. 혹시 미나 무알코 와인 있을 수 있잖아. 저기 끝에 있네. 제 미나가 탄산수랑 섞어 먹을 포도주스, 포도 와인처럼 먹으려면, 적포도처럼 와인처럼 먹을만한 포도주스. 뭐 미나 코코넛 밀크 바나나? 아니면은 이런 거 청포도 있는 이거 바질 시드 드링크 청포도 이거 먹어볼까? 그러게 둘 중 하나. 이 라인 괜찮다. 이 라인 여기도 뭐 오렌지 피치 뭐 여러가지 이 느낌 하나 골라봐. 이거 뭐 안나 이거? 그래 야 이거 포도주스 빼래. 탄산수는 탄산수대로 먹게. 미나가 좀 결국에 다시 초밥으로 왔네. 맛있겠다. 아니, 이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거. 흑맥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한숨 푹 잤고요. 수영장은 4층에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빠 한숨이 아니라 열심히 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잤어요. 많이 잤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는 정말 빠릅니다. 수영장이 좀 헷갈리네요. 수영장이 좀 미루네. 대박. 10시 거든데. 여기 보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우. 예. 수건이랑, 예. 락커룸. 간단하게 샤워실도 있고요. 예. 어때? 괜찮아? 좋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많이 좋아. 임신 32주 차인가?
20주. 20주, 아, 임신. 현재 20주 차. 누구인가? 20주 차. 아우, 아주 건재합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 좋아. 실제로 저희가 전세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 9시고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6시부터 10시까지 노 키드존이거든요. 여기는 세탁소고 화장실. 아, 여기도 10시까지네. 좀 할까? 아, 10시까지입니다. 안에 좀 있는 자리가 헬스장. 많이 먹어서 아, 맞지. 어, 여기 전자레인지랑 그리고 정수기. 아, 얼음, 참 얼음이 있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얼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준 엄마 지금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야경, 뷰 좋아요. 아, 좋아. 좋습니까? 아주 좋아요.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이네요. 행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이도 아마 뱃속에서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여유, 간만에 우리 하준 엄마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얼음 동동 띄워서 아. 음료수 마주세요. 아, 예. 이렇게 해서 또 여유를 즐겨야겠죠. 아, 예.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저희가 사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이 내가 이 여기 있는 것 미니바는 예. 슈페리얼룸에 다 포함되어 있는 미니바. 예, 와이프가 예, 와이프를 위한 예, 임신한 와이프를 위한 무알콜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예. 서비스료 포함 10,000원짜리 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우, 아주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보기 좋아요. 어떻습니까? 맛 없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냥 처음 맛이야. 아, 그래? 그래, 맛있게 먹도록 하십시오. 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후의 만찬인가요? 완벽한 하루입니다. 아, 완벽한 하루예요? 예. 예. 오늘, 나름 그래도 가성비가 좋았던 라곰 라이프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호캉스 와서 그리고 이 시간에 멀쩡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좀 다들 이제 식기가 올라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아주 약소하게 술 한잔 하면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도 그렇고 여러모로 만족스럽네요. 네. 지하 1층에 있는 롯데슈퍼에서 이것저것 좀 구식거리를 사왔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보이시는 바대로 넷플릭스를 한 편을 보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 같이 이제 한번 오카 한번 외쳐보실까요? 건배.
담배 모카. 아 좋네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와이프는 이제 공덕 족발 먹고 이제 밤 11시인데 이제서야 배고파서 12시야. 12시입니다. 거의 허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수영을 했더니 저도 좀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이거 먹고 영화 한편 때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숙소고요. 이런 저희 심플하지만 이런 스타일로 하루 정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 빠빠이.